에이, 이거 설마 이게 된다고?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아, 오늘은 충전 공구 시장이 계속해서 급변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한번 이 충전 공구 시장에 어떤 큰 획을 끌 만한 제품이 출시가 될 거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자, 와, 이게 지금 18V 드릴처럼 생겼는데 하우스 길이 지금 이만큼 굵은 거를 막 그냥 힘있게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인트로에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제품이 막기다에서 새롭게 출시될 제품이고 40V 제품입니다. 40V 제품. 그래서 이제 이 40V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으실 거고, 뭐 무게는 어떤지, 충전하는 시간은 어떤지, 배터리 크기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제품의 크기와 배터리 크기 그리고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야, 이게 진짜로 혁신인 게, 지금 꼭 이게 18V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 왼쪽 게 기존에 나왔던 485 제품이고요. 이게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40V XGT 모델의 지금 사이즈거든요. 일단은 지금 충전 드릴을 제가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크기가 생각보다 너무 슬림하게 나왔어요. 40V인데 또 불구하고. 근데 제가 인트로에서 이 하우스 길이 굵은 거를 작업을 했는데, 와, 힘이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궁금해 하셨을 법한 게 40V가 나올 것 같은데 과연 크기가 어떻게 나올 것이며, 배터리는 그러면 또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들이 많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참 진짜 이게 정말 실화인지도 모를 만큼 배터리 크기가 거의 흡사합니다. 한 10% 정도 커졌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배터리 크기가. 근데 용량은 거의 한 50%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파워라든가 낼 수 있는 전압이 지금 5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배터리 크기도 거의 지금 동일하고 몸체는 오히려 더 슬림해졌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40V고 이게 지금 기존에 나왔었던 485 제품인데 똑같은 충전 햄머 드릴인데 지금 크기를 보시면 굉장히 슬림하게 나왔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입니다. 임팩트 드라이버. 근데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크게 차이가 없죠. 40V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스펙은 지금 기존 180N에서 토크 값이 지금 220N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171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171의 모든 기능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스펙이 월등하게 올라갔고, 지금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크기가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지금 작동을 시켰을 때 확실하게 지금 힘이 훨씬 더 센 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트리거만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새롭게 출시될 40V의 제품이 크기가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슬림하고 작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지금 디월트나 미러키 같은 경우는, 디월트는 플렉스볼트라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54V의 어떤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이 나왔는데 배터리가 많이 커졌어요. 기존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18V 대비 한 1.5배 이상 커졌는 느낌이고, 미러키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의 5A나 6A에 비해서 12A, 그러니까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 12A의 배터리가 나왔지만 크기가 거의 2배 정도까지 커지면서 많이 무거워졌는데, 반면 지금 막기다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면서도 높은 출력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 40V가 출시되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게 이 스펙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느냐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대부분 타 브랜드들의 출력이 현재 뭐 디월트 54V가 나와 있고, 미러키는 12A 배터리를 꽂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막기다 제품도 기존에는 36V까지 나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출력이 1500W 선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출력이. 근데 지금 막기다 제품 같은 경우 이번에 XGT 시리즈 40V 제품을 출시한과 동시에 이제 충전 공구, 어느 충전 공구 브랜드에서도 탐내지 못했던 2000W의 출력을 도달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 2000W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이
공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보시고 알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유선으로 하는 공구들을 충전으로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출력이 지금 2000W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파괴 한마라든가 아니면 뭐 로타리 한마들을 그리고 뭐 컷소 이렇게 부하를 많이 받는 제품이 유선은 지금 2000W가 나와 있는데 충전으로 대신하려고 했을 때 이제 2000W에 가깝게 도달하지 못했을 때 유선만큼 힘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마끼다 40V 같은 경우는 40V로 출시를 했고 그리고 이 40V 두 개를 장착해서 2000W의 출력을 내는 데까지 도달을 했다. 이렇게 지금 스펙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한 단계 어떻게 보면은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전동공구 시장에서 지금 아무도 2000W를 탐내지 못했는데 2000W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40V XGT 제품 같은 경우는 몸체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배터리에 AI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상호 서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만약에 잔여량이 적게 남았다면 이 배터리가 갑자기 부하를 많이 받는 작업을 했을 때 배터리 잔여량이 적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내가 부하를 받는 작업을 하면은 배터리가 망가질 수도 있어서 바로 차단을 시켜버려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40V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차단되는 시점을 거의 극대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지금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의 90% 이상에 도달시켜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몸체의 성능에 맞게끔 얘가 전압을 올려줘요. 기존에 제가 예전에 그 리페어맨님과 함께 작업을 했었을 때 영상을 찍었을 때 이제 배터리 잔여량이 한 칸 정도가 남았을 때 그러니까 한 25% 정도가 남았을 때는 바로 충전을 해서 배터리 용량이 가득 찬 다음에 사용하기를 권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나왔었던 제품들 이번에 나왔는 40V XGT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지금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얘가 가진 능력치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충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배터리가 열이 난다 뜨겁다 사용을 많이 해서 조금 뜨거운 상태라면 팬을 돌려서 식혀주면서 충전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지금 이 세 개 모두가 통신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세 개가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또 물어보실 법한 게 그러면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듀얼트나 미러키 같은 경우는 뭐 충전을 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돼 있죠. 플렉스볼트 같은 경우 그리고 미러키 12A 같은 경우는 근데 마끼다는 참 진짜로 너무 접근을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 이것도 표를 보시면 40V 2.5A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8분입니다 28분 근데 디월트 18V 5.0을 충전시키는데 47분이 충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미러키 18V 5.0을 충전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60분이 걸립니다. 충전 시간이 굉장히 단축시켜 놓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배터리와 충전기에 이 칩이 들어가 있어서 배터리의 상태를 파악해서 만약에 얘가 지금 상태가 괜찮다 그러면 정말로 급속으로 충전을 시키고 급속 충전을 시키다가도 혹시나 얘가 지금 부하를 많이 받고 있고 이 급속 충전을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 또 알아서 다시 천천히 충전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AWS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AWS가 자 이렇게 이제 집진기가 나왔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무선 전동공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유선을 능가하려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렇게 집진기를 연결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집진기를 전원을 켜고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또다시 가서 집진기를 끄면 조금 귀찮잖아요. 근데 AWS라는 탑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연결만 시켜놓으면은 상호 블루투스 기능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작동을 시키면 알아서 이 집진기가 인식을 해서 돌아가게 돼 있고 근데 이 AWS 기능이 이번에 출시된 40V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로타리 한마디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통 집진기를 굉장히 많이 연결해서 쓰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번 편에 제가 마끼다 센터에 와서 홍보관을 영상을 찍었을 때 AWS 기능을 설명드리면서 여기 요 지금 장치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AWS 기능을 쓸 수 있는
장치가 다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지금 40볼트 같은 경우는 물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팩트 드라이버와 드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부착이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집진 기능이 꼭 필요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AWS가 저절로 장착이 돼서 나오고요. 요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에이 그 현장에서 쓰면 고장 잘 날 것 같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뭔가 미래 지향적으로 바뀐 것 같긴 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이 드릴 드라이버를 보시면 이제 보통 여기 보시면 뭔가를 뚫을 때 쓰는 드릴링 모드, 드라이버 모드, 한마디로 모드인데 보통 대부분의 드릴 드라이버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토크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지금 레버가 있죠. 근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40볼트에는 그 토크 값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밑에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전자식. 근데 레버가 이렇게 돌리면 토크 값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있죠. 자, 작업을 하다가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서 토크 값이 바뀌는 걸 하기 위해서 여기 락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락 장치를 꾹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자, 숫자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토크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간략적인 외형적인 부분 그리고 스펙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빨리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기존에 나왔었던 18V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지금 제품을 시연해보면서 각 제품마다 40V의 성능과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진짜 제가 오늘 이걸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40V가 나왔는데 과연 기존 제품과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성능이 차이가 나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자, 오른쪽이 지금 40V고요. 왼쪽이 지금 18V입니다. 크기가 근데 크게 거의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강력한 파워가 나온다고 하니까 참 진짜 믿기지가 않는데 바로 한번 뚫어보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18V 제품 자 DHR243 제품이고요. 둘 다 똑같이 14mm SDS 플러스 길이를 꽂았어요. 이제 3부 안카 작업이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작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일단 14mm를 스타트로 한번 뚫어 볼게요. 자, 갑니다. 자, 지금 18V로 뚫었고요. 이어서 바로 40V로 한번 뚫어볼게요. 같은 작업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자, 바로 40V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소리가 일단 다른데 자, 하나, 둘, 셋! 와, 이게 지금 자, 이 화면 한번 보시면요. 두 개가 바뀔 때 들어가는 속도가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지금. 40V로 작업했을 때는 이게 뭔가 18V는 작업 처음에 할 때는 좀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다가 한 2cm, 3cm 들어가면서 뭔가 부하가 많이 받아서 좀 뚫히는데 힘이 좀 드는 느낌인데 와, 40V 같은 경우는 그냥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쭉 이렇게 쭉 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로타리 한마 드릴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어서 또 충전 드릴 드라이버로도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목재용 드릴 비트 28mm를 장착했어요. 이게 지금 보통 목재를 타공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또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고 이 지금 28mm가 타공이 잘 되느냐 부하가 많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차이가 어찌 보면 이 드릴 드라이버의 어떤 기준점이 되어 있는데 28mm 이 목재용 드릴 지금 40cm 정도 되는 길이를 제가 여기 나무를 뚫어 봤을 때 기존 18V 제품과 이번에 새로 나오는 40V 제품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이런 목공 작업을 하실 때는 꼭 두 손으로 파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왜냐하면 손목이 이렇게 확 돌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두 손으로 파지를 하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와,
금방 이제 이렇게 기존 18V로도 작업을 해봤는데, 와, 일단 뭐 뚫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40V로 작업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번엔 똑같이 40V 제품에 지금 28mm 목공용 길이를 설치를 했고요. 제가 바로 한번 또 뚫어 볼게요. 야, 이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 자,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와, 이렇게 이건 또, 제 느낌상으로는 지금 40V가 한 1.5배 정도 더 빠르게 파고 들어간 느낌이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두 개가 바뀌는 속도가 이것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지금 같은 모재에 같은 드릴로 뚫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드릴로 작업하는 모습도 보여드렸고, 근데 이 드릴이 이렇게 지금 뭔가를 나무를 뚫을 때도 쓰지만 일반 콘크리트를 뚫을 때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이어서 바로 또 콘크리트를 뚫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 바로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맨 똑같은 드릴을 들고 와서 이제 보통 칼부럭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칼부럭 작업하실 때 6mm나 6.5mm 콘크리트 비트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6mm를 준비했고요. 이 지금 40V와 기존의 18V로 작업을 했을 때 속도 차이라든가 타공하는 능력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일단 DHP458 18V로 먼저 한번 뚫어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콘크리트 한마디를 모드로 바꿨고요. 그리고 RPM은 2단. 그래서 여기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지금 거의 여기 보시면 거의 마지막 노선까지 제가 작업을 했고요. 똑같이 이제 40V에 꽂아서 똑같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40V에 똑같은 비트를 체결했고요. 바로 또 한번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갑니다. 이번에는 체감 속도가 한 두 배 정도 나는 것 같은데,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바뀔 때 소리라든가 이게 차고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 났어요. 이게 구경이 작아지니까 더 표시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좀 굵은 거를 뚫을 때는 조금 그래도 적게 차이 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 지금 구경이 작아지니까, 6mm로 작아지니까 뚫을 때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자, 이번에는 컷소입니다. 컷소. 이제 컷소도 지금 기존에 나왔던 18V랑 지금 이번에 나온 40V랑 크기가 거의 차이가 없죠?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잘라볼 모재는 나무는 일단 좀 무른 모재다 보니까 자르기가 쉬울 것 같아서 지금 각간입니다. 각간. 각간 이만큼 굵은 모재를 똑같은 날을 장착을 했어요. 저기 보시면 지금 똑같은 날을, 새 날을 장착을 했고요. 이렇게 같이 작업을 했을 때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잘리는 속도라든가 잘려지는 모습에 초점을 보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잘라볼게요. 18V를 먼저 한번 잘라볼게요. 자, 갑니다. 와, 처음엔 좀 잘 잘리는 것 같은데 맨 밑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좀 잘리는 게 더뎠는데, 일단은 지금 잘 잘렸고요. 단면도 깨끗하다. 자, 지금 18V로 제가 작업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40V 맥스로도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40V. 아니,
야, 이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 18V랑 40V랑 이 속도라든가 자를 때 느낌이 너무 달라요. 이게 무슨 진짜 나무 자르는 것처럼 쑥 내려가는 느낌이거든요. 40V가. 와, 40V입니다. 40V. 와, 진짜. 와, 이게 제일 와닿네요. 뭐 드릴도 와닿았지만, 와, 이 컷소가 너무 와닿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컷소편을 또 한번 보여봐드렸고. 자, 이번에는 임팩트 드라이버인데, 임팩트 드라이버로 뭐 피스를 박을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이번에 40V가 차 타이어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보통 이제 임팩트 렌치로는 차 타이어를 푸는 것들이, 흔하긴 한데,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로 차 타이어를 푼다라는 게 과연 가능한지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존에 나왔었던 171 모델, 18V 171 모델로 지금 차 타이어를 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자, 지금 18V 171 모델로 지금 풀려고 했을 때 계속 다다다다닥 치기만 치고 풀리진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 이거를 40V를 꼽아가지고요. 자, 이번에 40V로 제가 똑같은 이 롱비트 소켓을 장착했고요.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자, 보이시나요? 와. 자, 옆에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다 잠겨 있거든요. 자, 갑니다. 와. 와, 이게 소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지금 물론 임팩트 드라이버로 차 타이어를 푸실 일은 없으세요. 그리고 이 뒤에가 육각 타입은 임팩트 핸드 소켓으로 이 차 타이어를 풀고 쫄 일은 없으시겠지만, 지금 파워가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이렇게 오늘은 이제 막기다 40V 이 제품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사용도 해보고 해봤는데, 일단 제품들을 전부 다 제가 사용도 해보고 봤을 때 가장 크게 들었던 느낌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타 브랜드에 대비했을 때 볼트수, 전압수가 이만큼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이 전부 다 슬림하고 가볍게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너무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이 배터리가요, 18V 기존 제품이랑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크기는 비슷해서 저는 꼭 호환이 될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18V 배터리가 40V 몸체에 체결도 안 되고, 그리고 40V 배터리가 18V 몸체에도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은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막기다에서 어차피 주력으로 나가는 거는 18V고요. 이제 40V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무거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왔는 제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올 상반기쯤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존에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막기다 40V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관건인 게 가격입니다. 가격. 이제 보통 지금 막기다 18V 제품군들 드릴 기준, 뭐 드릴이든 임팩트 드라이버든 이제 금액대가 최상위 레벨 한 30만원 중반선에 가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이 혹시나 만약에 말도 안 되게 18V 제품이랑 별 차이 없이 나온다면 이게 다른 브랜드들은 좀 재앙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기다 자체에서는 이제 큰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좀 괜찮은 가격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했지만 40V 막기다 40V XGT 시리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달라졌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막기다 모델 넘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기다 18V 같은 경우는 모델 넘버에 맨 앞에 D가 온다. 근데 이 40V 같은 경우는 D가 오지 않고요, 바로 그냥 모델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V 같은 경우는 DDF가 드릴 드라이버였는데, 40V 같은 경우는 그 앞에 D가 생략이 되었고 DF 그리고 001, 이건 시리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G, 이제 DF001G, G 시리즈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 그라인더도, 여기 보시면 원래 앵글 그라인더 18V 같은 경우가 모델이 DGA로 시작하는 반면에 40V XGT 시리즈 같은 경우는 D가 생략됐고 GA 앵글 그라인더 003 시리즈 넘버고 마지막에 G가 옵니다. G.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40V 2.5A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세트에 일반 뭐 드릴이나 드릴 드라이버 그리고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40V에 2.5A가 포함된 세트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제품 로타리 한마드릴이나 컷소 원형톱 같은 경우는 40V에 4.0A로 장착이 돼서 나올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마끼다 40V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려봤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마끼다 40V 제품이 조금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로 이게 너무 계속 놀라운 게 한 해 한 해 다르게 이렇게 전동 공구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출력이 2000W에 다다랐다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구에 관심이 많고 공구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는 거거든요. 항상 이 유선 제품을 따라가기 위해서 충전 제품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개발을 할 때 항상 맥시멈으로 잡아놓는 게 2000W입니다. 출력을 기준으로 2000W인데 지금 마끼다 40V가 그 2000W를 실현했다라는 점이 너무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브랜드 공구들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 속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 편에도 또 이제 좀 더 괜찮은 영상, 또 신기한 제품들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